두 번째는 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 등 벌금 제도 개혁입니다. 지금은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같은 액수의 벌금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은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되는 반면 부유층은 가진 재산에 비해 벌금액이 적어 형벌로서 효과가 크지 않게 됩니다. 벌금 액수를 정할 때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는 재산 비례 벌금제를 도입한다면 벌금의 형벌로서의 효과가 공평해질 것입니다. 행을 해야 됩니다. 31번째 벌금 혁명 모든 감옥은 99% 없앱니다. 감옥은 한두 개만 남겨놔요. 알겠죠? 지금 전국에 있는 감옥에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압니까? 죄수들 먹이는 돈 얼마죠? 2조 원입니다. 2조 원. 이거 뭐 때문에 2조 원을 써야 됩니까? 여러분 통장에 꽂아주는 게 낫지 않겠어? 그래 안 그래? 좋습니다. 자, 2조 원 때려치우고 감옥 다 없애고 아주 강력범만 집어넣는 감옥 한 개만 놔두겠어. 다 없애요. 그리고 구속수사 없습니다. 앞으로.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벌금. 벌금으로 처리하고 특별한 범인들만 감옥을 가게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1년에 예산이 많이 들어오겠죠? 네. 그 다음에 재벌이 교통위반하면 얼마 온다고? 도로 속도위반이 얼마라고? 재벌이 교통위반할 때는? 재산 비례 벌금형이니까 한 이근희가 교통위반하면 한 10억 정도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은 벌금, 교통위반하면은 벌금이 약 5천 원 정도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재산 비례 벌금은 보통 서민들은 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와. 도로교통법 어겼다, 뭐 신호 위반했다, 차선 변경 위반 이렇게 해도 만 원 이상은 안 나와. 하루에 10번 걸리면은 10만 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이 정도 해야 되는데 택배 기사가 자기 월급보다도 벌금이 더 많이 나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택배기사는 주차장이 될 수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기 대고 뛰어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벌금이 더 많이 나오는 거야. 한 군데 걸리니까 자기 일당이 나가버려. 두 군데 걸리니까 이틀 일당이 나가.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은 예사로 보고 있죠? 서민들은 죽어나는 거야. 그 택배기사 집에는 엄마 아버지 늙어가지고 그 아들만 바라보고 앉아있고 거기 자기 딸내미 고등학교 다니고 어린애가 전부 학교 다니는 애들이 주르륵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뭘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잠도 못 자고 뼈 빠지게 택배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나면 거기다 또 보상금까지 집 빼가지고 방 빼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런 거를 누가 봐주냐고.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택시기사나 무슨 저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지금 비참한지 압니까? 택시기사가 하루에 얼마 번다고 2, 3만 원 벌겠다고 벌금 딱지 5만 원 딱지를 갖다 두 개씩 세 개씩 끊어요. 이런 내가 입에서 말을 하면 참 욕 나오겠네. 에. 절대 현재 벌금 제도 바꿨습니다. 알겠죠? 예. 있는 사람한테 많이 거두고 없는 사람은 5천 원에서 만 원이야. 알겠습니까? 네. 자, 이건 무슨 전법이라고 한다고요? 이건 무슨 전법이라고 그래? 길목 전법이야. 길목을 딱 막아줄 거야, 내가. 그걸 통과해서 좀 더 내보다 개혁적인 공약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거를 20년 전에 내가 대통령이 되려면 이 길목 전법을 써야 돼. 길목을 딱. 자.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면 1억 준다고 그러니까 내 꿈을 안 잡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길목을 지키고 있다. 그래 그래. 네. 언젠간 내한테 이게 걸려들어 안 걸려들어요? 걸려들어요. 걸렸습니다. 그때는 결혼하면 1억 10원도 안 갖고 꼭 1억을 잡고